이제 그만이라면 얼른이 될 시간이야. 나 자신의 시간이야. 너의 여린 마음을
평소 얘기하네.
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이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 내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똑같이 두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
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는 건 내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겁쟁이니까 겁나는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음악을 그냥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전에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보컬은 그냥 뭐 음악을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. 지금은 잘하는 뭐 노래이든 못하는 노래이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처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진 걸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.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진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저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